두꺼비 같은 아들에서의 떡은 떡은 무리수같이 떡 두꺼비가 야 그 두꺼비가 두꺼비가 그떡 두꺼비가 떡이 그 떡이 맞아요 우리 그 떡이냐고요 나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갑자기 그 생각은 안 나는데 선생님 그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떡이라고 하면 지금같이 뭐 이렇게 예쁜 떡 이것보다는 이렇게 시루에다 찌는 찌는 떡 현을 말을 하거든요 예 투박하게 찌는 떡 시루에다가 그러니까 두꺼비가 약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떡 두꺼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가요? 자꾸 탁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건 좀 위험한데요? 아니요, 선생님이 재밌으셔가지고. 이제 탁 선생님 피하기 시작했어요. 이제 졌어. 방송에서 한 번도 진정이 없는. 선생님, 아니, 어떻게 고개를 옆으로 돌리셨어요? 아니, 그게 뭐 재밌다 그러시니까. 아니, 얼굴도 빨개지셨어요, 지금. 아,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. 얼굴도 빨개지셨어요. 김 선생님은 탁 선생님을 아예 이렇게 보고 계셨거든요. 탁 선생님은 이렇게 보고 계세요. 전 원래 외관 여자한테. 아~ 외관 여자. 그러면 선생님은 음식에 이렇게 빗댄 뭐 이렇게 재미난 어떤 생각나는 말 있어요? 요즘에 텔레비전 자막에 단호박이라고 많이 나오는데. 네. 아, 단호박.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단호박? 아직도 모르세요? 네. 웬일이야? 무슨 말이야? 굉장히 단호하다 이거죠. 근데 아, 호박 중에 단호박 아니고요? 그 먹는 아니, 그러니까 단호박인데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탁 선생님 단호박이야? 그러면 아~ 딱 맞는 표현이네 본인에게. 네, 그러니까 요 텔레비전에 자막에 보니까 이제 그 딱 잘라서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위에 조그맣게 단호박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. 그것도 아세요? 단호박 왜 호박을 굳이 쓸까? 아니, 단호박은 저는 사실은 그 제작진이 여기다 딱 단호박 하나 넣으셨으면 좋겠는 단호박이에요. 게 선생님한테. 네. 굉장히 탄탄한 방어막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을 파보면 굉장히 달아요. 아, 야들야들. 단호박은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당황스러워요. 딱딱하고 구르기도 애매하고 이게 좀 골지어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 그걸 쫙 깨면 노란색 속살하고요. 찌면요 열받으면 얼마나 달아지는 줄 아세요? 진짜 달죠. 아, 맞는 것 같아요. 치즈케이크처럼 녹아요. 그럼 여기서 단호박 같은 사람 누구예요? 커피 정말. 예. 오 단호박 같은 인물. 여우만만의 단호박. 그러니까. 그렇지. 자막 넣어주세요. 어느 순간. 아니. KBS.